이어서 엄인관 자녀구호위원장님 모셔서 선정위원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조정명 협회장 엄인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상병 면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주신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원유사에 참석해주신 최진식 의원님과 당원 동지분들, 운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선거입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마스크 착용, 대장동 사건, 북한의 미사일, 국가부채, 하루에도 몇 번의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후보자는 바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부당한 권력의 원칙과 욕심으로 맞서왔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이 기여해주신 오직 국민만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방력이 강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부터 압도적인 투표율로 진짜 민심을 보여주십시오. 사전투표를 포기하면 투표에게는 다 하루입니다. 꼭 기호2번 윤석열 꼭 찍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진심으로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낼 것입니다. 오는 3월 9일 기호2번 윤석열, 기호2번 윤석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